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민수 대표님. 네. 자, 이번 주에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업황은 좀 부진의 정점은 좀 통과했다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아직 2분기 잠정 실적이 증권사별로도 그리고 또 예측치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하반기를 바라보는 시점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반도체 관련된 쪽은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정점이 통과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단 지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과 함께 6월달 수출에서도 어느 정도 변화가 보였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된 쪽 후공정 쪽이 대세입니다. 특히 HBM3를 통해서 AI 반도체가 확산되는 모습들이 아무래도 가장 큰 수혜를 본다는 쪽에서 그와 함께 나오는 패키징 관련된 쪽, 또 기판 관련된 FCBGA 쪽 이런 쪽들이 강한 모습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하지만 또 이제 막상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바닥을 찍고 돌아선다라고 하게 되면 전공정주도 부각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관련된 쪽에서 또 이번에 삼성 파운드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또 GAA 관련된 수혜주도 같이 보자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중에서 유진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반도체 방막 형성을 하는 전공정 장비 쪽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SK하이닉스가 KPEX 투자를 축소하다 보니까 영향은 들어온다고는 보여지지만 하지만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70%가 넘기 때문에 단단한 실적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GAA 공정 쪽에서 ALD라고 하는 증착 공정이 나오는데 거기에 하이케이라고 하는 저렴 물질이 도입이 되면서 그에 따른 ALD 장비의 국산화에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쪽에서 일본의 고쿠사이가 독점으로 하던 부분들을 오히려 국산화했다라는 쪽에서 앞으로의 기대감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실적 기대감이 낮습니다. 하지만 내년은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앞으로의 변화를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주가가 계단식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52주 신고가 영역 쪽에서 한 번 더 레벨업을 시도한다라고 하게 되면 약 한 4만 원대 부근 정도까지는 시도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3만 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유진테크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3만 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반종민 소장님. 자, EU에서 러시아 동결 자산 수입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EU에서 러시아 동결 자산 수입 우크라이나 지원 논의 소식이 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게 EU 내 러시아 동결 자산이 90% 벨기에 있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크로 벨기에 총리가 이걸 우크라이나 재건에 쓰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는 좀 언급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을 좀 어느 정도 불어넣어주지 않았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난 21일 그러니까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우크라이나 복구 회의에서도 계속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건설 기계나 건설 쪽도 어느 정도 좀 계속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금일장에는 다소 좀 조정을 받고는 있긴 하지만 계속 좀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HD 현대 인프라코어는 건설 기계 엔진 등 생산을 판매하는 업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국내 시장에서 동사와 볼보와 함께 삼강 체제를 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건설 기계와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좀 인프라적인 부분들이나 확대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미국 정부에서도 지난 2021년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확대 방안을 발표한 후에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면서 해외 사업을 주력하고 있는 건설 기계 기업 등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북미의 대해서도 굉장히 좀 호조감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호조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을 봤을 때는 아직도 건설이나 또한 이제 재건과 관련된 이슈가 좀 더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도 건설 기계 부분에서도 북미와 유럽 매출액이 지난 동기 대비 4.3% 늘어난 점을 봤을 때는 실적적인 부분들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건설 기계 쪽은 앞으로도 그 우크라이나 재건시 좀 필요하고 또한 관련된 부품들은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북미 시장의 호조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을 통해서도 HD 그 현대 인프라 코어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소 금일은 좀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은 전일 그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준 점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 6월 동안 기관의 순매수세가 계속 들어와는 점을 봤을 때는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 한다면 추가 상승 동력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로 진입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2,300원으로 좀 짧게 지적했고요. 손절가는 1,800원으로 짧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HD 현대 인프라코 분석을 해주셨고요. 북미 시장의 호조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